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다니엘 1장에서 2장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BC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실력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는 최고의 행정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언이나 비유, 표적,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제국의 변동,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책의 서론격인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다니엘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는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바꾸고 이방인 통치 아래에 놓인 유대 민족의 미래를 그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다니엘 1장에서 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61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 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오늘의 말씀 다니엘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시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아스브나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아리옥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때는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시날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바벨론 평지로 니므롯이 세운 바벨, 에렉, 악갓, 갈레 등의 성읍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시날 땅 자기 신전으로 가져갔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와 이곳 시날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남유다에게 요구한 것은 조공을 바칠 것과 남유다에서 월등한 청소년들을 인질로 끌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제국과 비교해서 얼마나 월등한지를 밝히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식민지 정책을 두 트랙으로 펼쳤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입니다. 각 나라에서 상위 0.1% 인재들을 선발해 바벨론식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각국에서 끌어온 기술자들을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강제 노동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 과정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 경영 프로젝트로 이는 왕실의 특별관리 과정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제공하고 왕 수준으로 관리하며 최고의 교수들을 동원해 교육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비롯해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각종 과목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교육의 딸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최종 성적은 아주 놀랄만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높은 성적을 낸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교육정책은 식민지에서 끌어온 인재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해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사용하여 남유다의 희망의 씨앗들이 바벨론에서 극상품 무화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밝히셨던 바벨론 포로 70년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벨론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동원된 식민지 각 나라의 청소년들은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이때 청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바벨론 왕실의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결심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환관장 아스브라스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소원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보라고 환관장과 협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결심은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부모를 통해 제사장 나라 율법을 공부했고 그 기초 위에 바벨론 제국이 원하는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마침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놓고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의 해석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에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하고 그 해석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그 해석을 전부 말할 것을 갈대아 술사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들은 바벨론의 술사들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주문은 없었다며 다소 비웃듯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속지 않겠다며 한마디로 꿈의 내용을 맞히지 못하면 그 해석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다급해진 바벨론 술사들은 지금 왕의 요구는 어떤 인간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 명령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일반인들과 달리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니엘이 돌아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창세기 요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꿈을 주관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응답해 주심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꾼 이유에 대해 해석해 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앞으로 있을 제국 변동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세워 온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공직자로 등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오히려 제국의 끝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떠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